오늘 말씀은 아가서 8장, 이제 드디어 아가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8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춰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마 알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아가서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마지막 때에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시작했나 했더니 벌써 끝이 날 때가 됐다라는 게 참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더라면 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슬람이라고 하는 여인과 이 오라비라는 그 관계는 같은 식구라는 관계죠. 같은 가족. 그렇다면 한 가족이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한 가족은 일단 같은 부모를 가진 자요. 같은 집에 거하는 자요. 같은 피를 나는 자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어머니 집에 드리고 2절 말씀에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라고 한 이 어머니 집에 들어와서 이가 그 교훈을 받는 그러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이 오라비와 지금 내 사랑하는 자와는 뭔가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슬람미 여인은 원래 육적으로 내 어머니 집, 내 아버지 집에 내 같은 식구에 그리고 같은 교육을 받은 자 중에 딸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랑하는 자와 하나가 되어져서 한 식구, 한 몸을 이루려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8장 1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그 오라비는 어떤 자를 말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의 사랑하는 자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전, 이 결혼의 관계가 되기 전 피붙이란 얘기예요. 그 말씀은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죄인의 상태에서 있을 때의 죄인의 아비는 거짓의 아비 마귀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오라비 역시도 그 같은 아비 밑에서 있는 오라비인 거예요. 같은 피를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죄의 피를 가진 자요. 아담의 후손이다 이 말이죠. 만약에 정말 내가 누구 나의 사랑하는 이 바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내 오라비였다라면 정말 육신으로서 같은 관계를 맺는 육신의 아비 육신의 집에 같이 속한 자랬다면 두 번째 말하는 것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으리라. 같은 식구니까 같은 풍속 속에서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차별되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 여인이 바로 그 자기와 같은 피, 같은지 같은 부모 속에 있던 자에게서부터 이가 구별돼 나왔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구별돼 나옴으로 인해서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벌써 뭐예요? 업신여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가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되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유괴관계를 맺었던 사람들로부터 이 여인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의 주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와 같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8절과 29절을 말씀을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삭을 갖다가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는 두 언약을 비유로 사라와 하갈이라고 표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 아내였던 사라와 그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두 언약을 말하고 그 두 언약 가운데 낳은 그의 후손, 자손들을 말하고 있으면서 이들이 결국은 약속의 자녀와 육체를 따라 난 자로 표현하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데 그 핍박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과 같이 이제도 이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자는 약속의 자녀 이삭 한 사람이라. 그 이삭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단 한 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과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심령이 되어진 약속의 자녀가 되어져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와 육체의 자녀와 구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정말로 만약에 내 오라비 같았더라면 다르지 않았더라면 아멘 율법과 복음 안에서 있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로서 정말 율법주의자 안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자들하고 부딪힐 때 결국은 그들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나고 조롱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처해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와 같이 순교를 당했고 또 이방인의 사도라 불림을 받은 사도 바울 역시도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그와 같이 핍박을 받게 되어진 것,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게 되어진 것,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실람미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 표현되어져 있듯이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개로 취급받는 죄인이고 그렇죠? 또 다른 하나로는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나오진 자들이 아니라 육체의 예법을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들로부터 핍박과 멸시와 조롱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것을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지느냐.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과 함께 만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한 자죠. 2절을 보면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어머니 집에 들여서 결국은 그 어머니 집에 들어와서 교훈을 받게 되어진 것. 누가 받은 거예요? 실람미 여인이 그 어머니로부터 늘 교육을 받아왔던 자예요. 그 어머니로부터 늘 교육을 받아왔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이 그 집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누가 교훈을 받게 되어져요?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모든 식구들이 다 주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게 되어져요. 육체의 사람으로서는 육체의 어미에게서부터 우리가 양육을 받는 자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성령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하나 찾아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말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말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영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면 성령의 일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 분명하게 분별이 되어진다. 구별이 되어진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했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성령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하고 우리에게 장래 일을 가르친다. 또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지 우리를 가르치시니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만이 참된 가르침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슬라미 여인이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과 함께 그 연합의 관계를 이루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때에는 육체의 가르침에서부터는 이제 분리되어져서 비록 이가 원하기를 만약에 당신이 내 오라비 같았더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같이 허그하고 입을 맞추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었겠다라는 거예요. 편안한 관계.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편안하게 서로 입맞춤을 가질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령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이치로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말 이해해주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있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오늘 이 아가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신랑을 어디로 인도해요?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머니 집으로 인도해서 그리고 어머니도 자기가 받은 교훈을 함께 받게끔 이제까지는 어머니가 나를 가르쳤는데 그러나 그 어머니도 교육을 같이 받게 하여서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향기로운 술.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예식 속에서 그 신랑과 신부가 같은 술을 같이 동시에 마시는 그 예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예식을 할 때 그들은 포도주를 함께 마실 때에 같은 포도주로 하나가 되어짐을 거행하는 예식이 있고 그로 인해서 둘이 한 몸이 되어지고 하나가 된 거에 기쁨이 충만해져서 아주 기쁨으로 넘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그 향기로운 술을 어디서 먹는 거예요? 내 집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게 되어지는 그 집에서 그 술을 마시게 되어지는 거 바로 예수님과의 완전한 혼인 예식
연합의 역사를 이뤄서 기쁨이 충만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집으로 인도하여서 그 집에서 합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결혼식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신부 집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신랑이 밤에 와서 그 신부의 장막안으로 들어가서 혼인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인예식이 이루어질 때 성령이 이 신부의 장막안으로 들어와서 포도주를 함께 마시고 그리고 나서 둘이 어디로 들어가요? 침궁으로 들어가. 침궁에 들어갔을 때 3절 말씀이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완전히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그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과 완전히 정말 사랑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 사랑이 취하고 어느 정도로 그 사랑이 달콤했냐. 그 말씀이 4절 말씀이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나는 지금 내 신랑과 너무나 달콤한 이 침궁의 합방이 이루어졌으니 깨우지 말아라. 정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고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성령의 그 술에 취해서 그 달콤하게 취해서 그래서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지 마. 나를 깨우지 마라. 나는 주님과 이 교제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구나. 이런 예수님과의 긴밀한 깊은 그런 교제 그런 정말 예배의 관계 그러한 사랑의 그 깊은 교제의 시간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갖느냐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뭔가를 교제를 하거나 정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라고 부지런히 바쁘게는 살지만 정말 예수님 안에서 깨우지 마라. 난 이게 너무 좋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난 이게 너무 행복하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에 취해서 그 사랑 속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서 다른 그 어느 것도 정말 나를 받아하기를. 이것을 깨우는 것을 싫어할 만큼 예수님과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사람은 바로 그 합궁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서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고 통연을 말하고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그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주님이 나를 팔을 괴고 나를 안아서 그 품에 안았다면 정말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사랑의 감정이 내 심령 속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영인적인 만남이지만 정말 남자의 품 안에 안긴 것 같은 필링 그리고 정말 가슴 깊은 속에 정말 절절한 주님과의 사랑의 느낌 이거는 육체의 남자와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주십니다. 성령이 주시는데 전 그걸 경험했어요. 난 세상에 남자하고는 그 정도의 깊은 사랑 못해봤어요. 남편하고도 긴 연애를 했고 결혼도 했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저리저리하게 그 사랑을 느끼는 거를 경험했을 때는 남자와 느꼈던 사랑은 그런 거를 못 느껴봤어요. 근데 그런 사랑을 느껴본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못 느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사랑을 느낄 땐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저리저리하게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그 사랑이 방해받고 싶지 않은 그런 걸 느꼈어요. 오늘 이 여인이 4절에 고백한 것 바로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가 고백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정말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절절히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마. 난 이 십자가의 사랑 속에 취해서 너무 행복해. 나를 방해하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걸 느낄 수 있는 누리는 그러한 깊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상태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래서 내 안에서 가
가르쳐요. 나를 가르쳤던 게 뭐예요? 내 안에서 있었던, 내 부모로부터 받았던 내 죄성이 나를 가르쳤어요. 그랬죠? 나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이 나에게 내 마음을 주장했고 내 생각을 주장했고 나로 하여금 내 의지를 주장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쳤어요. 하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제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의지를 주장해서 주님이 이끌림을 받는, 가르침을 받는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다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예수님과의 입맞춤의 관계, 예수님과의 포옹의 관계, 그리고 깊은 사랑의 교제 관계, 이런 것을 누리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절대로 주님을 알래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합니다. 시편 44편 13절의 말씀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왜 이스라엘이, 왜 유다 족속들이 이 이웃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조소를 당하고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와 같아요.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고 결국은 주에 있는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조소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절로 가고 있고 무슬림으로 가고 있고 이와 같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교회가 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깊은 교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취해야 됩니다.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과 함께 깊은 교제를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깊은 교제 속에서 느끼는 행복감, 기쁨 여기에 취해서 저 사람은 어찌하여 저렇게 기쁠 수 있나. 사도바울이 빌립보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나는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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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같이 천국을 누리진 자의 기쁨이 그 심령에서 넘쳐나서 그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흐르니 그 정말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입에서는 생수의 말씀만이 나오고 아멘.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웃고 고통 가운데서 웃고 조롱을 받아도 웃고 핍박을 받아도 웃고 참으로 너는 어찌하여 그와 같이 기쁘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기쁘게 하니 나를 감사하게 하니 입에서는 시와 찬송과 감사의 경배가 절로 흘러나오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자의 심령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정말 증거하는 자라면 정말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자로서 이 행복감이 넘쳐나서 아멘. 날마다 예수님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예수님 너무너무 정말 내게 이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통해서 주님은 이제 그 뜻을 이루시고 행하셔서 이 마지막 때 이제 주님 오실 마무리 길을 이루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당신의 그 구원을, 당신의 그 생명의 능력을, 천국의 그 기쁨과 그 넘치는 안식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자 되시기를, 그 품 안에서 누리는 자 되시기를. 그래서 나를 깨우지 마,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를 방해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왜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자들,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나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게 오라 저게 오라 이렇게 믿어 이게 참 진리야 이게 참 복음이야 라고 옆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았다. 이제 안다. 나는 진짜 만났어. 나는 진짜 신랑을 만났고 진짜 사랑을 알았어. 그러니까 나를 방해하지 마. 너희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따라가지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가 따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그러면 그 오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고 안 따라갈 수 있겠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영에 내가 완전히 충만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아는 자라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 자죠. 나 건드리지 마. 나 방해하지 마. 난 이미 내 신랑과 합방을 했느니라. 나는 이미 잠자리에 들어갔느니라. 아멘. 우리 정말 이런 예수 믿는 자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저희가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우리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